언젠간 슈퍼개미! 오늘도 장이 좋죠? 오늘? 아, 장이 대박이야, 대박. 사마 네트워크스, 엔터즈들, 촥촥 날아가고. 아니, 아침에 막 장이 훅 빠지더라고. 코스닥이. 그래서, 씨, 좀 오늘 좀 빠지네 했는데, 나는 그때 막 샀어. 왜 샀냐면, 코스피는 또 불어쓰더라고. 코스닥만 이렇게 쪽 빠지더라고. 근데 시중에 돈이 좀 많아, 지금. 외인들이 좀 많이 좀 챙겨놨어. 선물 포지션 보고 했더니 돌릴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따 기회에다 사고 싶었던 건, 내가 사실 현금을 좀 많이 마련해놨었거든. 그걸 이제 막 다 투입하고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. 그래서 누워 잤지. 누워 잤어요. 자다가 깨니까는 다 돌려놨다. 돌려놨고 막 사마 네트워크 이거 몇 프로야 이거. 아 이거 막. 에? 아 이거 사마 네트워크 우리 밑에서 좀 털렸잖아. 그래 지금 좀 들고 있잖아. 이게 내가 작년에 가마 가치 투자자들 좀 힘들었던 사람들 많을 거야. 내가 작년에 5월달에 장이 진짜 좋아가지고 좀 괜찮았다. 하반기에 개박살 난 거야. 나뿐만 아니라 다 개박살. 그래서 내가 저 기퉁이에서 모임가서 기퉁이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는 형이 얘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. 던져준 게 그게 사마 네트워크스야. 그 형이. 하, 진짜 그 형님 이거 재벌 됐네.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분석한 거 아니야. 사마 네트워크스는 몰라. 내가 엔터 쪽에 대해서 뭘 알겠어.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엔터 쪽이 갈만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샀지. 사고 뭐 잘 물리기도 하고 잘 오르기도 한데 장이 이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때 흥분돼 막. 집중한 사람들 막 이렇게 보고. 그리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. 오늘 빠지는 것들이 또 많거든. 이런 거 빠지는 거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 보면서 와 저거 뭐 누구는 막 날아가고 가는데 나는 이제 꼬라박는다고 그런 거 신경 쓴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이거 제가 뭐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. 아니 우리 여기 댓글 보면 형이 추천하는 뭐 내가 언제 추천했어요?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내가 언제 추천했어? 그런 얘기 하지 마. 이거 장이 좋으니까 이거 형이 추천해서 먹어서 이렇게 나오지. 그럼 반대로 이제 장이 꺾어지면 형 말 들었다가 내 인생 나 책임지라고 이런다니까. 그럼 방송 못해. 봐 근데 내가 이렇게 형들 중에 이런 형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꼭 나오잖아. 나온다. 아니 나는 내가 뭘 한다는 거고 형 내가 하는 거에 내가 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는 한 30%야 30%도 안 돼. 약간 철학적인 거나 좀 논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되고 싫으면 또 안 들으면 되고 그냥 뭐 다 싫으면 그냥 오마이쇼 가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. 내가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맞아? 한방 매수 한방 매도가 맞아? 분할 매도가 맞아? 응. 나 한방 매수 한방 매도 하는데 요새? 응? 이건 뭐냐면 아 당연히 종목마다 다르지. 종목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3내 막 20% 올라도 한 방에 안 떨잖아. 조금 또 떨잖아. 그리고 기다리잖아. 이럴 때가 있고 또 한 방에 그냥 깔 때는 한일가 그때 한 방에 떨었다가 개박살 쫙 빡 갔잖아. 이런 거잖아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. 그게 정형화돼.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시스템 알고리즘 짜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 하지. 왜 그렇겠어. 장도 봐. 외인기가 쭉쭉 땡기면서 이렇게 막 날아간단 말이야. 거기서 한 방에 매도 딱 하면은 그냥 털리는 거야. 그리고 매수도 이거 이제 다 붙었어. 날아갈 것 같아. 시간도 얼마 없어. 근데 그거 막 한 주씩 매수하고 앉았어? 아니야. 장이 약세장일 때는 매수로 천천히 떨어지는 거 받치면서 사지. 근데 강세장에 시간 없어.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거 실적 무조건 좋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. 그 시장가로 갔다가 땡겨서 산다니까. 막 한 3-4% 올려서 막 땡겨서 사고 그래. 예전에 내가 어떤 옛날에 그 비치로스라는 종목 있어. 바닥에서 그거 내가 7% 막 올려가면서 막 그날 잡아. 그날이 바닥이었어. 저점이었어. 한번 갔다 왔더니 좋아지더라고. 그리고 그거 다녀온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스터디에서 또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 나는 거. 잘된 케이스 여러 보낸 케이스도 많아요. 잘된 것만 기억하자고요. 그런 거야. 이게 정답은 없대니까. 저는 이게 30%만 보여드리는 거고 나는 원래 또 부동산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종목에서 확 수익 난 분들은 나 같으면 그거 좀 빼서 서울에 뭐 아파트를 하나 또 살 수도 있고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뭐 채권 살 수도 있고 슈퍼카는 사지 말고
그건 감가 있잖아. 나중에 10년 있으면 빵 되는 거 아니야, 자동차는. 그런 거 하지, 그런 거.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. 저는 딱, 그냥, 그런 감가 있는 거 살 때는, 그건 그냥 빵이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사는, 남는 게 아닌데, 이제, 주식에서 좀 올랐다고 보면, 차 사잖아? 어? 그럼 꼭지야. 그러면 꼭 전업 투자자들 그렇게 저 가면은 꼭 떨어지더라고. 욕심을 뭐 부리고 편안하게 가야지. 한진칼도 이거 봐봐. 이거 딱 봐봐. 오늘 이제 빠진단 말이야, 한진칼.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. 이제는 그거 판 아니라고. 근데 이틀 전에 기관에서 300만 주 나왔네. 300만 주 막 쏟아졌잖아. 이틀 전에 고점에서. 여기서 개인들 330만 이 고점에서 여기서 물린 거야. 이게 레버리지 산 사람은 지금 간담이 선을 한 거지. 알겠지? 이게 이런 거라니까.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. 이거는 먹었어야 돼, 내가 사실. 난 요날 팔았어야 돼. 4만 3천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요거 내가 실수했지. 실수했는데 뭐 그건 또 있고. 욕심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편안해야 된다. 나 오늘 이거 상한가 마저도 뭐 하나도 저거 유튜버 중에 뭐 좀 오르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호호 막 이런 애 있다고. 어 꼴보기 싫어. 아이씨 어? 그 새끼 그 계좌 까면 얼마 수익도 안 나. 종목이 여러 개여가지고. 종목이 여러 개여가지고 펴면 시장 수익률이야. 지금 그래 한 종목 뭐 소수 종목인데 지금 막 요새 시세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. 걱정할 필요 없어. 더 온다니까. 지금 예를 들면 시세 못 받은 거 뭐지? 철강주. 어? 금융주 요새 슬슬 오지. 내가 사실은 증권주를 지금 사야 된다는 타이밍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든. 증권주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. 어, 막 올라오네. 어? 미래에셋대우 같은 것도 막 올라오잖아. 이런 거 이제 눌림목에 좀 사야 되는 거야. 이런 것들. 어?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잖아.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간다고. 그리고 이제 음식료주에서도 풀몬 같은 거 이제 갔잖아. 이런 것도 좀 줄여서 시세 못 받은 것도 조금 사면 괜찮고. 근데 보면 가는 놈들이 더 잘 가. 그렇다니까 다 와. 다 오게 돼 있어. 이제 인내하는 게 필요해. 사마 네트워크 이거 작년 10월에 사가지고 얼마나 기다린 거야. 이제 한 70% 수익 났는데 엄청난 그 기다림이 있었어. 그 사이에 사마 네트워크 쉬는 동안에 반도체 막 쫙쫙 올랐는데 나 반도체 하나도 없었지. 어? 잡주도 막 날아갔는데 하나도 없었잖아. 그거를 보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게 필요하다니까. 그러면서 같은 이제 주변에 좋은 지인들 있잖아. 어? 부자 개미들. 부자 개미들하고 이제 뭐 종목 토론하면서 오늘은 그 얘기하면 되겠네. 주변에 이렇게 인맥들을 쌓는 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그게 그 주변에 부자 개미들이 많은 게 정말 도움이 돼요. 또 내가 이제 살면서 우선은 친해지려면 내가 좀 도움 줄 게 있어야지.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또 친해지잖아. 주고받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야. 남들 내가 만약에 주식하다가 너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딱 망했어. 근데 그 형들은 이제 막 2-300억씩 있단 말이야. 그럼 그동안에 또 인맥이 있어. 근데 형님 제가 한번 재기하게 딱 1억만 좀 빌려주십시오. 딱 그러면 주겠어 안 주겠어? 주겠어 안 주겠어? 주겠어.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다 주진 않겠지만 한 그럼 50명 중에 한 20명만 주면 20억이잖아. 그럼 그걸 딱 받아가지고 뉴질랜드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야. 슈퍼게임이 돈 끌어다. 우리 아들은 래퍼로 데뷔하는 거지. 슈퍼게임이 돈 끌어다. 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봐. 그 형이 이제 사마네트워크 상한가 만에 이렇게 이제 도와준다니까 해가지고 힘들 때 야 얘다 사마네트워크 딱 먹어라. 어? 딱 도움 받잖아. 이제 나는 그 형한테 뭐 지엘팜텍 이런 거 해가지고 상폐시키는 거지. 그런 게 잡지 않아. 오늘 장 한번 보자. 아 사마네트워크 상한가 말 것 같은데? 이거 오늘 나 뭐 했지? 오늘 뭐 샀지? 자 보자. 아 CJ에 대한 통화. 아 CJ에 대한 통화 나 아쉬워. 나 어저께 있었으면 이거 팔았을 텐데. 나 바닥에 사가지고 어제 팔았으면 이거 5% 먹는 거거든. 어제 이거 호! 할 뻔했는데 내가 바빠서 나갔잖아. 사람 만나야 돼서. 그래서 이거 못 팔았어. 나 안국약품도 저번에 금요일날 여기 없어가지고 못 팔았잖아. 있었으면 분명히 팔았을 텐데. 아이씨 진짜 이런 건 진짜 짜증난다. 오늘 또 도로 샀어 CJ에 대한 통화. 이거 아시아나 인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. 1분기 실적 안 좋아서 떨어져. 1분기 실적이 좀 별로긴 하거든. 근데 CJ에 대한 통운이 이게 베트남 또 수혜주야. 이거 베트남에서 뭐 한대. 베트남에서 잘은 모르고 베트남 뭐 한대. 베트남에서 택배하겠지? CJ에 대한 통운 오늘 좀 샀고 삼천리 가스. 삼천리 예전에 그때 팔았잖아. 삼천리 또 도로 사고 중소형 건설자도 그냥 뭐 이것저것 조금씩 사고 한국개봉 그때 우리 또 갈 때 한국개봉 좀 팔았잖아. 한국개봉 좀 도로 사고. 아니 막 빠지더라고. 아까 한국개봉 좀 사고. 아까 막 샀어. 막 어? 유진기업 그때 좀 팔았던 도로 좀 사고. 안국약품 개처 물렸어. 금요일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.
안국약품도 봐봐. 이거 안국약품 실적 잘 나온다고 이거 막 전업하는 사람들 여기 막 샀다고 막 바바바박 했단 말이야. 다 물렸어, 다 물렸어 그 사람들 지금. 다 물렸어. 좀 샀어요. 아니 잘은 몰라. 알잖아. 아 그리고 아스트 봐. 아스트 홍! 아스트 어? 봐봐 여보. 아스트 내가 어디서 샀어? 일단 방송에서 했잖아. 어? 아스트 어? 봤냐? 여기서 딱 사고 바로 저점 딱. 내가 저점에 딱 매수하잖아? 그러면 확률이 상승장에서는 한 70-80% 나오고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, 하락장에서는 상승 하락률이 20-30% 돼. 어, 똑같네 그냥. 똑같. 의미 없네. 아니 하락장에서는 한 그래서 한 40% 될 것 같은데. 한 40%? 40%는 되고 상승장에서는 한 70-80% 좀 되고. 어 사실 뭐 통계를 해본 건 아니야. 믿지 마. 어쨌든 사서 먹었어 이거 지금. 좀 팔았어 아스트. 오 그리고 봐 한국. 오 이거 우리 한국전자금융. 아씨 이거 한국전자금융 내가 이거 샀지 여기서. 어? 오늘 양봉 아까 세게 막 나오더라고. 좀 줄였지. 아까 6% 막 올라가다 딱 팔아. 세력형들 이거 보고 있다니까. 세력형들이 딱, 아 냉철이 힘들겠구나 오늘 같은 날 딱 힘들겠구나. 오늘 좀 올려주면 쫙 올려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파는 거지. 어 그리고 파라다이스. 우리의 파라다이스. 파라다이스 좀 줄이고. 아니 봐봐 올랐잖아 또. 또 호호 다 됐네. 지금 속세고 있는 거 뭐야? 데브 시스터즈하고 HSD 엔진하고 지금 뭐 속세고 있는 거 또 뭐 있지? 안국약품? 안국약품은 이제 우리 속세인 지 얼마 안 돼. 이거 물타스. 아 그리고 두산우 팔았네. 두산우 아까 급등하더라고. 그래서 조금 줄였어. 두산우 호우 분할한데 회사. 얘가 배당이 좋거든. 아까 그 확 하더라고. 거기서 좀 줄이고. 그리고 뭐 산 것들은 뭐 그것들. 아 그리고 또 산 거 뭐 이것저것 짜잘한 거 샀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. 또 우리 현금 막 다 썼어. 막 거의 막 또 써버렸어. 늘려가 이거 늘려가지고 이거 뭐 한다 그랬는데 이거 결국은 또 주식도 사고 안 됐네. 아 참을 수가 없다. 야 쿠쿠홈 시프스 이거는 내가 볼 때 눌림목 못 만나고 끝난 것 같은데 여보. 응. 쿠쿠홈 시프스 이거는 어 자기 뭐 살라고? 어. 아니 파라다이스 응. 어제 팔았는데. 어. 올랐다며. 아니야 아니야 어제랑 더 적은데 내가 현금이 좀 필요하고 그냥 좀 팔고 싶어서 더 팔았어. 안 올랐어. 오늘 보합이어서 팔았어. 오늘 보합이가 아침에 한 1% 빠질 때 있잖아. 보합인 것들 좀 착착착 쳐내고 쭉쭉 빠지는 거 뭐 오늘 막 폭락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샀어. 폭락하는 것들 중에서 올까 빠져졌나 그냥 뭐 동원 FMB 이런 것도 조금 사고 이런 것들 전혀 안 갈 것 같잖아. 이런 것들 절대 안 갈 것 같잖아. 근데 결국 안 간다. 아니야. 이거 샤먼 네트워크도 지금 막 25% 이렇게 오르지만 이거 봐봐. 차트 봐봐. 이때 봐. 몇 달 동안 이때 사 작년 10월 그때 샀는데 사고 이게 1,000원까지 빠졌다니까. 사고 한 30% 터졌었어. 이거 1,500원인가? 그때 얼마지? 어. 1,500원에 샀는데 1,500원에 산 게 1,000원까지 빠졌다니까 그때.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찌질찌질찌질 되다가 요새 이제 수익 난 거야. 그래서 내가 2월부터 조금 털었고 일부 남겨놨잖아. 그게 이렇게 올라간 거야. 그러니까 사실 수익률은 얼마 안 돼. 이거 보면 사람들 냉철 저 새끼 떼돈 버는 줄 아냐. 난 분명히 나 돈도 없고 나 그리고 이거 아니 나 아니야. 나 수익률 그냥 시장 수익률을 좀 비트하는 거야. 시장 수익률 나는 10%가 그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는 사람은 알 거야.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. 이게 만약에 진짜 내가 돈 벌려면 이거를 갖다가 한 3-4종목 정도에 집중해가지고 확 실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거래량이 또 받쳐주기도 어렵고 어째서 종목이 늘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한 20종목 들고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돼. 그리고 단타하는 거 조금 넣고 좀 들고 매매 안 하는 것들도 있지. 매매 안 하고 안 털리고 그냥 이거는 간다 하는 것들도 있지. 그리고 장 분위기 보면서 전략을 수정하는 거지. 유연하게 수정하는 거지. 나 예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아니 하반기에는 주식 없을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. 한번 그렇게 말하면 그건 꼭 그렇게 말 한번 말했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. 아니야 장 보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. 아니 또 종목이 너무 좋아. 어? 너무 좋은 게 있어. 그러면 계속 사는 거지. 그렇게 하는 거지. 뭐 내가 그 경박해. 경박해. 어? 자기랑 우리도 자기 어? 괜찮다고 이렇게 우리 자기랑 나랑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우리가 빨리 손절 쳐. 우리 아들도 빨리 야! 야 팔아봐 중고나라 내놔. 내놓는 거지 뭐.
아, 이거 투자 인맥 구축, 인맥 어떻게 좀 좋은 사람 만나는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돈 갖고 튀는 내 장래 미래 얘기해버렸는데 분량 다 돼버렸고 이거 맥락도 없고 이거 또 욕 바가지로 먹겠다. 다음번에 오늘 이제 장이 많이 움직여서 종목 얘기하다가 이게 시간이 가버렸는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슈퍼개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돈 빌려서 토끼에 대한 구체적인 진짜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구체적인 거는 다음번에. 장이 좋으니까 오늘 저 또 수익 많이 내신 형들은 축하드리고 반대로 주춤하신 분들은 또 힘내시고 곧 올 거야.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. 올랐다고 좋아하고 주춤하다고 막 속쓰리고 그러면 못한다니까. 그거 속쓰려가지고 아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팔고 말이야. 어? 딴 거 사고 속쓰려가지고 한진카 팔고 딴 거 음식료주 막 이지바이오 막 이런 거 샀다가 개처물리고 막 그런 애 있어 걔. 어? 언젠간 그런 애 있어. 개같이 된단 말이에요. 자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럼 들어가세요.